그 쌤이 이번 주에 또 뭐야 광주랑 또 전주 가야 돼. 저번 주에 울산이랑 창원 갔다 왔고 전국도 한 번씩 다 하는데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근데 내가 애들 이렇게 엄청 많이 오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와서 뭐 사진 찍어요, 뭐 한마디 써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써주면 내가 항상 물어봐.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답은 여러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무슨 대답이 제일 많았냐면 의외로 또 그런 대답이 되게 많아. 나는 다 의대 가고 싶어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다 아니고 대답이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뭐 할지,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요, 요거. 그러니까 뭐 할지 모르겠어요랑 목표 대학이 없어요, 요거. 그래서 그럼 뭐 해? 그랬더니 점수 맞춰서 가려고요. 요런 애들이 좀 있더라. 점수 맞춰서 가려고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를 보자. 그리고 또 상담하다 보면 뭐도 있냐면 제가 공부를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갈 거요랑 제가 곧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했는데 어떤 특정 꿈을 꾸게 됐는데 생각해보니 그 꿈은 내가 꾼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준 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준 꿈이었고 나는 그게 내가 커가면서 싫어가지고 내 꿈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에 대한 허무함이 있어서 고1 때 공부를 좀 놨대. 그래서 고3이 되면서부터 내가 공부의 동력을 잃어서 성적이 안 나왔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 맞춰서 갈 거예요랑 자신의 삶에 뭐가 없는 거야? 목표를 없어서 이게 공허해져서 이제 성적이 낮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점수 맞춰서 가도 돼. 점수 맞춰서 가는 거야, 원래 대학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두 번째는 뭐가 없어도 돼? 목표가 없어도 돼. 목표를 정해서 나 이것만 갖고 살 거야 하기에는 니네가 아직 너무 어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무조건 서울대를 갈 거야. 그거를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건 맞는 얘긴데, 나는 가고자 하는 대학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난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게 정상이야. 하고 싶은 게 없어야 돼. 뭐야, 나는 그러니까 외적 동기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나는 무조건 연대 가야 돼. 하면 연대 가는 거야, 그거는.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연대를 굳이 안 가도 돼. 그러면 나는 외적 동기가 없어. 나는 무슨 대학을 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관없어, 그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 직업을 설정해놓고 그 직업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거는 적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 어떤 과를 갔어. 근데 그 과에서 그걸로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대부분 다른 직업을 다 한단 말이야. 나 같아도 중국과인데 국어 가르치잖아. 나는 얘기했잖아. 나는 중국어를 잘하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족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어를 잘하는 검사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중문과를 간 거야. 중문과를 갔던 이유는 두 가지야. 그때 중국이 막 떠가지고 G2해서 미국이랑 중국에 대항했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중국어를 배우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중국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쿨을 가면 중국어 잘하는 검사가 되는 게내 꿈이었어. 그럼 나는 통역 없이 중국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거였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게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니까 요런 걸로 자꾸 공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 저는 목표가 없어요. 어디 대학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의미 없어. 점수 맞춰서 갈게요. 요것도 상관없어. 그러면 결론은 하나야. 점수 맞춰서 갈게요. 그럼 낮게 갈 거야, 높게 갈 거야? 점수 맞춰서 갈 거는 높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점수 맞춰서 갈 거면 지금 가도 돼.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학원 다니면서 점수 맞춰서 가겠다는 얘기는 점수를 낮추겠다는 얘기야, 높이겠다는 얘기야? 높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저는 목표 대학이 없어요야. 그러면 낮은 대학 가고 싶은 거야, 높은 대학 가고 싶은 거야? 높은 대학 가고 싶다는 얘기야. 돌려서 말하면. 근데 높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 점수에 자신이 없어요, 내 목표에 자신이 없어요야, 그거.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합리화야, 내가 봤을 때는 다. 그러니까 목표 대학이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높게 가. 점수 맞춰서 갈 거예요? 최대한 높게 가. 이게 니네 동기가 돼야지, 그럼 차라리. 공부는 이걸 알아야 돼. 공부는 외적 동기가 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외적 나오면 무슨 적 나와야 돼, 당연히. 내적 나와야 되지. 그럼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는 무슨 적 동기인 거야? 내적 동기야.
얘는 도움이 안 돼, 원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막 쓴소리 하는 거 보잖아. 그거 보면 잠깐 홀리는 거야. 잠깐 홀릭했다가 눈 감으면 새로워지는 거야, 다시.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외적 동기를 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내적 동기가 니네한테 울릴 순 있어. 이거 잘 봐. 이게 니네 내적인 게 아니야. 나의 내적 동기인 거야. 근데 내 내적 동기는 니네한테 내적 동기인 거야. 그러면 니네가 나를 보고 동기를 확 받지. 근데 그게 바로 사라진단 말이야. 왜냐면 니네 게 아니라서 그래. 니네 게 아니라서. 그럼 니네가 이것도 나는 외적 동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다 하더라도 공부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없어도 된다고. 그럼 얘는 없어도 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유 자체를 찾아야지. 요거야, 요거. 그러면 생각해봐.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도 된다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왜 찾아? 니네 그동안 공부할 이유를 찾으면서 공부했어? 아니라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뭐야, 꾸준하게 그냥 별큰탈 없이 꾸준하게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치열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요즘 애들은. 치열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왜냐면 평탄하게 대부분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치열해야 돼. 막 옆에 보면 애가 막 불타서 공부해. 왜 나는 저런 게 없지? 이거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공부는 꾸준한 게 치열한 거야. 잘 봐봐, 옆에 친구. 옆에 이렇게 봐봐, 한 번씩. 어색하니? 네 진짜 친구 옆에 봐봐. 걔 공부 꾸준하게 안 한다니까? 잘 봐봐. 절대 안 해. 요즘 대다수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꾸준하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동기에서 찾지 마. 동기에서 안 찾아도 돼. 그냥 꾸준하면 돼. 동기가 있어야 꾸준해지는 게 아닌가요? 그럼 동기 있어야 밥 먹냐? 동기 있어서 잠자니?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냥 동기가 없어요. 저는 내적 동기가 없어요. 그러면 너의 내적 동기는 나는 무슨 사람이 되는 게 내적 동기가 되는데? 꾸준해. 이러면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열이면 열 꾸준하지 않아. 열이면 아홉은 안 꾸준해. 알겠어? 유튜브에,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싶어. 매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주 매일 하나씩 올려요.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나중에 너는 유튜버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매주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게 엄청 힘든 거야. 힘든 거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꾸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걸로 생각을 해놓고 공부를 하시라고. 두 번째는 무조건 높게 가. 어디 가고 싶지 모르면. 무조건 높게 가. 맞춰가지 말고. 무조건 높아야 돼. 왜?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높게 가야 기회가 많아. 특히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학원 다니는 애들은 공부로서 뭔가를 승부훈련 애들이잖아. 그러면 너희끼리 계속 경쟁하는 구조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높이 가야 기회가 많아. 왜냐면 높이 가야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그게 엄청 좋다고. 알겠어? 이게 엄청 좋은 거야. 내가 옛날에 대학 안 가고 음료수 장사할 때 소개팅을 한번 해줬단 말이야, 친구가. 이거 안타까운 얘기야. 눈물 없이 못 들어. 소개팅을 한번 해줬어. 근데 내 친구가 봤을 때 나는 진짜 좋은 친구야. 아, 얘 성격 괜찮아. 아, 얘 인성 좋아. 아, 예의 발라. 근데 안타까워. 일반적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음료수 장사를 해. 그럼 내 친구들은 나를 소개시켜줄 때 소개를 받는 애한테 나를 증명해줘야 돼, 계속. 계속 증명해. 얘는 괜찮은 애다, 진짜로. 공부도 잘했다. 괜찮은 친구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다. 를 사람들은 들어주질 않아. 난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짜로. 얘뭐 하는 애야? 지금은 사업을 해. 오, 26세가 사업을 해? 무슨 사업을 해? 창업했어? 창업했어.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거짓이 많아. 다 뻥튀기야. 내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아. 그리고 예를 들어 만나서 잘 됐어. 그럼 얘한테 이제 진실 타임이 있어야겠지. 그 진실 타임이 있어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사기친 건 아니야. 알겠지? 왜냐면 나 스스로도 그걸 느꼈단 말이야. 아, 나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가 필요해.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이 사람을 좋아해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쭉 풀어내는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걸 풀어낼 필요성을 못 느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쭉 풀어내지 않으면 그게 다 허세가 되고 거짓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게 가면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한테 뭐할 필요가 없어.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 이게 편해. 이건 내 경험이야. 학교 갔어. 대학교 갔어. 대학교 1학년이야. 28세야. 28세야. 대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연애를 하려면 26세, 25세, 28세 근방을 만나야 될거 아니야. 못 만나. 그들은 다 취업했거든. 그러면 취업한 애가 누가 대학교 1학년을 만나? 무슨 얘기했지?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연대를 가니까 소개팅이 너무 많이 와. 학력이 좋은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연대를 갔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이 된 사람인 거야. 그냥 학교 다녀도 돼. 괜찮은 애니까. 라는 게 증명이 저절로 돼. 나는 똑같은데. 나라는 사람은 바뀐 적이 없어. 똑같은데. 타이틀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달리 봐. 그래서 나는 학력이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중요한 건 있으니까 편한 것도 맞아. 이게 엄청 커, 우리나라가. 그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돼. 바꿔서 얘기해주면 30살이 넘어가면 너의 학력은 안 중요해. 30살이 되면 자기 직업을 찾고 자기 직업 안에서의 능력이 중요해져. 근데 그 30살 되기 전까지의 기회를 얻는 게 달라.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시고 무조건 올라가세요. 계속 위를 봐. 하고 올라가. 끝까지. 갈수 있는 데까지 가. 어떤 애 쌤이 울산에서 물어보니까 너는 어디 대학 가고 싶니? 했더니 중앙대 가고 싶대. 걔한테는 중앙대가 서울대야. 걔가 진짜 중앙대 가면 걔는 성공하는 거야. 왜냐면 중앙대 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데를 가잖아. 목표를 성취하잖아. 그 성취감으로 사는 거야. 무조건 인생은. 그거였던 거야. 알겠지? 중앙대 가서 성공하는 거라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연고대 가다, 의대 가라가 아니야. 핵심은 갈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높게 가시고, 나를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러면 좋다. 알겠죠? 그리고 인생의 교훈이야. 사람을 만났는데 사연이 많아.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 사람의 사연은 들어줄 만해. 어떤 역경을 견뎠는지가 궁금하잖아. 근데 뭔가를 이루지 않았는데 사연이 많아. 그럼 다 뻥이야. 뻥이야. 알겠지? 내 경험이야. 아, 나는 사기를 친 적은 없다. 알겠어? 내가 살아보니 나의 이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을 계속 붙이게 돼. 첨언이부터 계속. 그러면 문제가 생겨. 어느 순간.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가십시오. 높게 가세요. 알겠죠? 인강을 하니까 뭐 군대 간 친구들, 나이 많은 친구들 다내 사연 보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얘기해. 그럼 그들하고 상담하는 걸 내가 가만히 이렇게 글을 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 내가 겪었던 감정이. 다 똑같아. 나를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높게 가셔서 나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힘들지 않아져야 돼. 알겠지? 응. 무조건 높게 가. 됐어? 그래서 점수가, 저는 점수 맞춰서 갈 겁니다. 목표 대학 없습니다. 상관없다. 높게 가라. 무조건. 그래서 니네가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장애가 되면 안 된다.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진다. 알겠지?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걸 느껴라. 꼭 공부할 때. 이해됐어? 오케이. 높게 가세요. 됐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꾸준하게 살아. 알겠지? 계속 꾸준하게 살아야 돼. 이건 삶의 진리야. 너무 힘들게 살아서 중간에 한 번씩 쉬는 거는 꾸준하지 않다가 아니야. 그건 휴식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야. 근데 너희는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쉬는 게 꾸준해지잖아. 그것도 알아? 쉬는 것도 꾸준하면 지겨워. 매일 놀면 지겨워. 그러면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러지. 그러면 젠장 쉬는 것도 꾸준하지 않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꾸준한 게 원래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 꾸준하게 어려운 거를 지금은 공부하면서 하라고.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알겠죠? 이게 되면 없어도 좋은 데갈 거다. 가서 꿈을 꿔라. 가서. 왜? 대학 가면 해야 될게 엄청 많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다. 그래서 막 대학교 1학년 때 애들 보면 막내 조교들도 보면 동아리 막 4개씩 들어 5개씩. 5개씩 들으면서 조교하겠대. 걔는 절대 못해. 그럼 내가 말하지. 동아리를 정리하든 나를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라. 아니야, 다할수 있어요. 아직 애긴 거야. 알겠니? 근데 그렇게 하라고 두지. 왜냐면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해. 됐지?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됐지? 동기는 외적에서 찾지 마라. 이거는 너무 힘들 때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정도로만 봐라. 근데 이들의 동기가 니네 건 되지 않는다.
알겠죠? 이건 다 허상이고 다 날아간다. 알겠어? 오케이? 응. 다 됐지? 됐죠? 오케이. 자, 보시고, 문제.